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근성이 쑥쑥 자라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클릭!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팁의 수학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삶의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정말 신기해요. 저는 20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21세기가 됐고 이제 밀레니엄 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때가 왔어요. 2000년생이. 그러면서 정말 신기해. 우리의 인생은 터널이거든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야. 즉 계속 진행해 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볼 건데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성형하면은 주위에서 손가락질 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성형은 뭐예요? 필수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형수술일까? 아니죠.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성형수술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성격수술이 필요합니다. 성격수술이 필요하다. 성격수술이 필요하다. 자, 삶은 몇 사분면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사분면 판단법을 했습니다. 외모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성격이 있습니다.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으면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외모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으면 살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둘을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냐? 외모는 좋은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흔히 4차원 또는 뭐 츤데레 이런 말들로 해서 이들을 포장합니다. 일단 잘생기면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실제 영국의 BBC에서 연구해봤더니 이제 갓 돌이 지난 애도 예쁜 여자와 못생긴 조금 외모가 좋지 않은 여자분이 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겨우 돌 지난 아이가 예쁜 분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란 얘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어. 예쁜 분 땡이다.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외모 가꾸기에 집착합니다.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본능이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성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고민해봤을 거야. 아마 이 영상을 보는데 자기가 외모가 화려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허무함이 있다는 얘기야. 허무함이 있을 거야. 그걸 뭐가 증명하는지 바로 연예인입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외모도 좋고 다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의 공허함을 달래지 못해서 마약을 하거나 또 이상한 대로 자극적인 걸로 빠지게 납니다. 그럼 우리는 나티베와 동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이란 터널을 지나가는데 막 살고 뭐 클럽 뭐 가는 거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거기서 이상한 짓 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성형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격을 수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뭐냐면 자신을 정의해야 돼요. 자신을 정의한다는 게 뭐냐면 난 원래 그래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그렇다고 말을 해버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아질 수 있잖아. 여러분 나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을 정의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흙수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뭐 흙수저 출신 얘기하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제가 믿고 있는 종교에 신이 계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물질적인 건 적을지 몰라도 감성이나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부 다 다이아몬드 수저야. 자신을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정의하면 금수저라 불리는 막 사는 애들, 돈은 있지만 성격이 잘못된 애들은 우리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해낼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근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격을 할 때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인, 고3이야. 또 대학생이야. 또 직장이냐 이런 사람이 유치원 애들하고 유치하게 싸울 겁니까? 아니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수술하자? 성격을 한번 우리가 수술해보자 말이야. 성형수술은 돈이 많이 들지만 성격수술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는 실제 실험 결과 중에 하나가 원숭이에게 우유병을 이렇게 놨어요. 우유병 원숭이 철사로 한 실제 실험이 있습니다. 철사 속에다가 우유병을 넣은 거예요. 원숭이 엄마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철사 속에 뭐가 있어요? 우유병을 넣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철사는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냥 솜으로 된 원숭이 인형을 놨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원숭이가 계속 어딜 향해 가겠어. 처음에는
우유병을 향해 갑니다. 철사로 둘러싸여 우유병을 가요. 그러다가 몇 번 학습을 한 뒤에 어디로 가요? 이 인형, 원숭이 인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차가운 그 원숭이 철사 인형보다는 비록 배고픔은 달래주지 않지만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원숭이 인형에게 다시 가더라는 얘기야. 잊지 말라고요. 외모라는 거는 환경과 같아서 처음에는 훅 할 수 있어요. 오, 예쁜 사람 좋죠, 그쵸? 그럼 생각해봐. 부인이 뭐, 지금, 저는 그래요. 비씨. 실명 말해도 되죠? 어? 김태희하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김태희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환경과 같은 거야. 처음에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이 익숙해지잖아. 우리는 외모라는 거, 물론 여러분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형수술보다 중요한 건 성격수술이야. 이 사람이 더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끌리게 돼 있다는 거야. 거기 외모가 좋다면 더 좋겠지만, 비록 외모는 안 되고 하더라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성격수술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쵸?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 선생님 연구 결과 책을 많이 보거든요. 영국에서 실제 조사했더니 여러분 미인과 결혼하면 일반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짧대요. 왜?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서구 막 이렇게 개방적이니까 부인이 뭐 동창회 나가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 어때요? 나 불로장겠네? 그쵸?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학생 여러분 남편은 오래 사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야.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야. 여학생들도 자기 남자친구 보세요. 나 오래 살겠네. 그렇게 희망적으로 가자는 얘기야. 하지만 이 사람이 더 따뜻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애리조나 사막의 호피 인디언은 기우제를 들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들이잖아요. 우리는 나트베와 근성TV를 시청하는 우리 동료들은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한 걸음씩 나가면서 꿈을 이루어갈 거라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끼리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알겠죠? 오늘 하루도 멋지게 또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함께 정상으로 갑시다.